안녕하세요. KBS 네트워크 참 TV의 신유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숨을 쉬고 웃고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몸속 세포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했더니 세포의 성장률이 무려 5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병장수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웃음으로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KBS 네트워크 참TV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1, 2, 3, 4! 향이 좋다! 향기에 취하고 눈에 반하고 일상을 떠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쌍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뭔가 잡았어, 뭔가. 늪에 싱그러움을 한입 가득. 경남 힐링 명소 창녕으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는요, 지금 창녕의 낙동강변인데요. 봄이라서 그런지 걷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걷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뒤에 보니까 뭔가 노란색 물감을 쫙 뿌려놓은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저기가 뭔지 한번 빨리 가볼게요. 와! 이야! 유채꽃이에요! 오! 예쁘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노란 융단의 정체는 다름 아닌 꽃망울을 터뜨린 유채꽃이었는데요. 노란 물결이 낙동강변을 따라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짠! 제가 지금 유채꽃밭 한가운데 들어왔는데요. 진짜 이 노란 꽃 속에 그냥 파묻혀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달콤한 유채꽃 향기에 취하고 향이 좋다. 이거 보세요. 바람개비가 지금 유채꽃이랑 같이 있어서 굉장히 예쁘네요. 돌아가는 바람개비의 아이처럼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곳. 마치 아름다운 풍경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였는데요. 낙동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 단지는 무려 60만 제곱미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넓은 곳을 제가 어떻게 다 돌아다니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역시 편안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 열차를 타면은 유채꽃밭 다 둘러볼 수 있는? 네, 유채꽃밭, 광활한 유채꽃밭 한 바퀴 다 둘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저 끝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한 시간 반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가 되죠. 출발하겠습니다. 유채꽃 필 무렵에만 운행되는 관광열차를 타고 돌아봤는데요. 오, 진짜! 와, 저기! 저기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진짜 엄청나요! 땅에서 걸으며 봤던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아이도 넋을 놓게 만드는 노란 물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아, 네. 어떻게 이뻐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독특하게 색깔이 너무 많은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광열차를 타고 도착한 튤립 정원. 우와, 여기는 유채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옆으로 튤립도 있고요. 이런 풍차도 보이고 풍경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유채단지 한켠에 조성된 튤립 정원은 마치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걷기 좋은 봄날, 노란 유채꽃과 빨간 튤립이 어우러진 길을 걷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우리 또 막내가 돌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또 사진도 찍을 겸. 같이 나오니 좋네요.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가 유채 단지도 넓고요. 오, 기분이 좋아요? 에이! 힐링 여행지로 찾은 창녕의 한 체험관.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토끼들 뿐. 이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도대체 뭐지? 어머! 어머! 가자. 아니!
지금 여기에만 토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토끼같이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경남 청령 이방면에 위치한 산토끼 노래동산입니다. 산토끼 노래동산이야? 혹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산토끼 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깡총깡총 뛰면서 네네 동료 산토끼가 탄생한 곳. 산토끼 노래의 탄생지가 경남 창녕이었다는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이분이 그 산토끼 노래를 지으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품 안에 있는 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이 일리의 선생님의 큰딸 이명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살 때 우리 일리 선생님께서 그 아기를 안고 오셔서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산토끼를 보면서 우리 민족도 하루빨리 해방이 돼서 산토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산토끼 노래를 작사 작곡하시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산토끼 동요에 광복이란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노래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산토끼 노래동산인 이곳에선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다양한 토끼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토끼의 종류만 10여 종, 무려 170여 마리의 토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아이라인 막 그린 것처럼 눈이 참 매력적이네요. 꼬리 봤어요? 꼬리? 아 귀여워! 어떡해. 아니 토끼 뒷모습이 이렇게 귀여운지 저 몰랐어요. 토끼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먹이 체험장에선 아이들이 직접 먹이를 줄 수 있게 해놨는데요. 현장에서 당근을 구입할 수도 있고 집에서 직접 들고 와도 된다고 합니다. 토끼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네. 먹이 주니까 어때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더 주고, 더 달라 그런다. 더 빨리 주자. 창녕의 힐링 여행지 하면 단연 우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 우포늪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자연 생태의 보고인 우포를 보기 전 생태관 먼저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아이고. 누구십니까? 자연을 따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되고 꽃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우포늪 생태안에 근무하는 노영호 박사입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자마자 뭔가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재밌고 즐겁게 우리가 생태에 춤을 추면서 마름에서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마름을 표현한 마름춤, 늪에서 꽃이 피는 과정을 표현한 개화춤을 선보이셨는데요.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는 거예요? 불렁병아리의 사랑 댄스. 사랑 댄스? 불렁병아리가 원래 있는데 있어요. 수컷이 해물치고 있습니다. 아주 심심하게 생태춤은 우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박사님만의 전매특허 해설법이더라고요.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로 이루어진 우포늪은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 불리는데요. 전시실엔 우포의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생태관을 나서자 2인승 자전거를 들고 나타난 박사님. 사세요. 저 타면은 이제 우포늪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같이 우포늪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쁜 핑크색 자전거 타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출발! 우포를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전거 투어. 미리 예약만 해두면 생태 설사와 함께 우포를 둘러볼 수 있답니다. 겨울의 우포는 새들의 쉼터라면 봄의 우포는 생명을 싹 틔우는 여러 식물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데요. 말이 안 나오네. 무슨 일 났습니까? 이 모습만 보세요. 어!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네. 너무나도 지금 생명의 자기를 흘려주면서 일단 보니까요. 네네. 이런 한여름이나 봄이 짙어졌을 때 만날 수 없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을에 한번 우포늪을 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봤던 우포늪이랑 지금 우포늪이랑 완전히 다른 곳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 다른 나라죠. 네. 봄에는 새로운 생명의 솟아남, 여름에 녹색 카펫, 가을이 되면 정말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신이 되는 시적인 곳, 겨울에 새소리와 함께 잠이 들고 새소리가 알람 소리가 돼서 잠을 깨는 곳. 한 번만 와서는 안 될 곳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한 번 오면은
그냥 어? 그런 곳이구나 하고 가버리죠. 네. 네, 오면 올수록 신비로운 거. 우포를 다 안아가세요. 우포를 다 먹을게요.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꺼내놓고 우포를 한번 감상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강물 흐르듯 유유히 늪으로 가는 뱃사공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가 참 멋있네요. 오, 이렇게 지금 장대를 이렇게 하시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장대로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심이 안 깊으면서 사실상 수초들이 많아요. 수중 모터로 돌려버리면 그 수초들이 모터에 다 감겨버리겠죠. 이 대나무 장대로 물 바닥에 땅을 짓고 밀고 가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배 이름이 장대 그룹배라고 부르고 배머리에 또 이마처럼 붙었다고 해서 이마배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들 누대로부터 이렇게 해왔던 방법이에요. 우포의 명물 이마배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장대. 저 혼자 타도 되는 거 맞죠? 예, 괜찮습니다. 혼자 타도 돼요. 노대신 장대를 밀어 앞으로 가는 이마배. 그런데 앞으로 가고 싶다. 뱃사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야,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운데요? 아유, 진짜 잘하시는데. 그죠? 예. 갑자기 탄력감. 중심도 잡아야 되고 방향 조절에 장대까지 밀어야 하니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예. 여기도 이렇게 또 따로 이름이 있나요? 예, 여기는 모래벌이라는 벌이에요. 모래가 많아 모래벌이라 불리던 사지포. 수로에서 지켜보는 풍경이 예술이더라고요. 이 우포의 곁에 있는 또 다른 자연환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기분이 좋고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낀다는 게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어머! 깜짝아! 아버님! 예. 갑자기 왜 배에서 내리고 그러세요? 지금 왼쪽 저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어요. 움직였다고요? 예. 물인가요? 예. 네. 아니,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먹는 가래도 아니고, 목에서 끓는 가래도 아니고, 고기 잡는 가래예요. 고기 잡는 가래요? 예. 대나무를 얇게 펴 만든 가래는 우포의 전통 어로 방식인데요.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이렇게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직접 가래 고기잡이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니, 한 발 빼면 한 발 빠지고, 한 발 빼면 한 발 빠지고, 발 빼고 나면 가래가 빠져있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7.8기 다시 도전해보는데요. 아이고. 바로 그때! 잡았습니다. 어? 잡았어요. 정말 잡았어요. 예. 정말 잡았어요. 뭐예요? 저. 붕어 잡았어, 붕어. 몸에 좋다는 붕어 아니야? 어디 갔어? 눈 깜짝할 새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지연 씨, 네. 안 잡히는 고기 애달버 하지 말고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이리 와봐요. 여기 그냥 풀밭 아니에요? 잔디밭 뭐 아니면 잡초밭 이런 거 같은데? 그렇지. 네. 이름이 세 개인데 네. 진리경이. 아. 사람이 밟아도 입만 찢어질 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의 풀 질경인데요. 봄부터 잎이 나기 시작해 늦여름까지가 제철. 보들보들 부드러운 잎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질경이는 맛이 아주 습다든지 아주 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담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음식, 오만 거, 때만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질경이 볶음밥. 먼저 각종 채소를 밥과 함께 볶아주고요. 와! 어머니, 질경이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확 살아나네요. 짜잔. 예쁜 틀에 질경이 볶음밥을 넣어 모양을 낸 뒤 김가루로 마무리하면 완성! 다음은 식감이 살아있는 질경이 샐러드 만들기. 총총 째썬 질경이와 각종 채소, 과일을 넣고 특제 된장 소스로 무쳐내면 끝입니다. 질경이가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음료도 있었어요. 아, 맞다. 이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우리 한번 만남을 의미해서 건배할까요? 아유, 좋은데, 언니? 짠. 짠. 향기가 어때요? 우포의 향기가 가득하죠.
아우 싱그러워요. 이게 우유가 들어가서 뭐 쓴맛이나 이런 맛들이 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우유와 더불어서 싱그러운 향이 이렇게 진짜 몸 안 가득히 느껴지는 그런 음료네요. 너무 예뻐서 다음은 질경이 볶음밥에 한 해 전에 절여놓은 질경이 장아찌를 올리고 한 입 가득 먹어봤는데요. 이 질경이가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런지 이 장아찌로 만들어도 이 씹히는 맛 감이 참 좋네요. 명이장아찌 저리 가랍니다. 뭔가 그 따들었다 그죠? 우포의 향기가 가득한 샐러드까지 상큼한 질경이 요리에 젓가락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빵빵해졌어요. 어? 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글쎄 어디 갔을까요 어머니?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네. 우와 체면도 없이 이게 다 먹어치워버렸네. 아이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체면 차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눈과 코와 입이 즐거운 오포로 힐링하러 오세요. 갑갑한 일상 탈출 노란 물결 가득한 창녕으로 떠나보세요. 동심 가득한 산토끼 노래동산에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보고 우포의 싱그러움을 몸과 입으로 느끼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봄물결을 이룰 겁니다.